네,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26번 내용일치 불일치입니다. 내용일치 불일치는 모의고사에서 만나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 선택지가 숫자가 나오면요 바로 숫자 찾아 들어가서 읽어두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설명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절대 모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지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고, 정답으로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점수 밭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내신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만약 일치 유형이었다면 불일치로 바꾸죠. 기본으로 불일치 유형이었으면 일치로 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지만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일치 불일치로 바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선택지를 영어로 바꿔서 내용 일치 불일치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지문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선택지 1, 2, 3, 4, 5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해석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올 경우에는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두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마치 국사책의 한 쪽이나 한 부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생애처럼 그 사람을 얼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치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휘 추론입니다. 어법은 다른 요소에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어휘나 어법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른 문제로서 어법을 낼 경우가 많고, 보통 교과서에서 어법을 많이 출제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건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칭 추론입니다. 만약 이 글에 둘 이상의 인물이 등장할 경우, 그럴 경우는 누가 누구인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마 앞에 있는 일치불일치와 유사한 형태로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거라고 생각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26번 제가 찍고 있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굳이 들으시지 않아도 되는 건 당연한 옵션이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사진작가 James Van Der Zee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라는 미국의 주에 있는 레녹스라는 곳에서 1886년 6월 29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섯 아이 중 둘째로 제임스는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형제인데 6자매인지 뭐 6남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둘째예요. 근데 애들이 다 창의적이에요. 부모도 당연히 창의적이겠죠. 8명 정도. At the age of 14, 14살의 나이에 그는 첫 번째 카메라를 선물로 받았고, took hundred foot tours of his family in town. 그 가족과 그 동네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들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1906년이 되니까 그는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결혼했고, 그리고 job을 선택하게 됩니다. To support his growing family. 자기의 자라고 점점 불어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중이 됩니다. 의역해서 뭐냐면, 결혼했으니까 자기 가족을 따로 가졌잖아요. 아까 위에 있었던 자매들이랑 형제자매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래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1907년이 돼서 그는 페투스라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페투스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이닝룸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좀 직업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호텔 챔블린이라는 곳의 다이닝룸에서 서빙을 받는지 뭐 요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을 하게 된다. Where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이 관계 부사 Where 다음에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점, 그래서 Work가 그냥 일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있는 버지니아를 일한 것도 아니고 Fuetus라는 것을 일하지도 않은 것이니까 그냥 다이닝룸에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냥 고고일만 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그는 사진작가로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죠. 파트타임 베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니라 가끔 알바를 뛰었다는 거죠. 사진작가로 알바 좀 뛰어주세요. 그럼 네, 그럼 사진도 좀 찍고, 평소에는 호텔에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6년, 그러니까 30살의 나이네요. 그 정도에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1916년에
열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많은 젊은 병사들이 스튜디오에 오게 됩니다. 자신들의 사진을 찍히게 하기 위해서. To have their pictures taken. 동그라미 치고 있는 동사 have는 갖다라는 뜻이지만 칠판 이쪽에 좀 보시면 이런 동사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갖는 단순한 타동사일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taken이 pp가 되므로 이 문장이 의미 있는 덩어리로 have와 taken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pp 되게 시키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누가? have라는 동사가. 그래서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 하죠? 바로 사역 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어지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적어인 their pictures, 사진이 지가 찍는 게 아니라 찍혀지도록, 사진 입장에서 찍혀지도록 시킨 거니까 자기 사진을 찍으러 갔다,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영어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부분이니까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지.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마지막 사진이니까 솔직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사진 찍고 아니면 자기의 이제 그 증명사진 이런 거 찍으러 간 거죠. 그죠? 총 들고 아니면 딱 군복 입고서 그렇게 자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69년에 Exhibition Hall of My Mind 이라고 하는 전시회는 Broadham 그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다? 전세계적인 인식, 그 얘기는 인기를 갖다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진작가 저렇게 잘 찍는구나. 전세계적인 인정을 그에게 갖다 줬고 1983년에 돌아가셨다. 상당히 오래 사셨네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전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해둡시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문법 문제를 낸다면 여기는 where를 which로 바꿔서 내고 뒤에 나와 있는 taken을 to take로 바꿔서 우리를 좀 힘들게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빼고 나면 많이 낼 것들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